해양 매조가 펼쳐지는 포항의 바다. 부는 바람에 들려오는 갈매기 노랫소리. 파란 하늘과 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마다 즐기는 사람들 모두가 바다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에서 포스코에 납품했던 3D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 네. 잘 봐. 오, 팀장님. 저도 이번에 인미팅 모니터링 시스템에 껴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아, 워라벨 알제? 네. 퇴근하자. 아, 네. 그래, 오라나. 첫주 가니까 잘 놀아라. 이 오빠는 일한다. 어, 여보세요. 어, 오랑아. 어, 뭐 동남아? 와이키키? 크루즈? 야, 그까짓 것 얼마 한다고 그래? 야, 다 하면 되지. 영일아,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야, 내가 헛소리한 거 맞냐? 야, 포항 와라. 포항 오면 다 된다. 그래. 야, 여튼 이따 오빠 바쁘니까 끊어. 하, 월급은 전만 찍고 나가네. 원금은 한꺼번에 많이 갚기로 했나? 되게 좋다. 아무래도 첨단 벤처 산업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럼 우리 여기부터 구경하고 갈까? 이렇게 최첨단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영일이 넌 무슨 일해? 난 첨단 IT 사업 쪽이야. 그리고 포항에서 성장세에 있는 게 첨단 벤처 사업이고, 요즘은 방사광 가속기 산업도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 눈이 좀 아픈 것 같아. 어? 갑자기? 왜? 나 내 눈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네가 막 똑똑해 보여. 참나. 서울 테헤란 밸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포항도 대단하네. 야, 언제 저 테헤란 얘기라냐?
요즘은 첨단 IT 사업이랑 4차 산업은 포항이 대세야. 야, 여기 테크노파크 진짜 넓은데? 여기 둘러보니까 포항 청년들은 이제 취업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포항에 벤처 기업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거야. 근데 너 이번에 완전 포항에 놀러서 기세다. 동남아 휴양지랑 크루즈랑 다 되면 뭐 생각해보려고. 근데 진짜야? 안 되면 너 지금 말해라. 한 번은 용서해줄게. 너 이 집 보니까 가만두지 않을 기세인데. 진짜? 진짜지. 해주세요. 응? 무슨 이름이 그래? 막설어해? 아, 다양한 고기를 푸짐하게 준다고 막설어야. 아무리 막 쓰러져도 그렇지 이게 대체 다 얼마야. 영일이 너 좋은 데 취직했다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너 돈 벌어서 어디 쓰려고 그래? 어? 야 이거 얼마 안 해. 여기 포항이잖아. 김영희, 응? 나 첫 휴가라고 2년 끊기고 싶어? 야, 여기 좋잖아. 동남아 휴양지는? 유럽 럭셔리 크루즈는? 다 있어 여기. 여기 그냥 영일 때 해수욕장이잖아. 여기서 다 가르쳐드립니다. 저 나름 귀한 몸이거든요. 제가 유리사라서 다치면 큰일 나요. 야 귀한 거 알겠고요. 야 이거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거야. 안전하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마다 즐기는 사람들 모두가 바다의 주인공. 서핑, 윈드서핑, 제트스키, 낭만과 매력이 넘치는 이곳은 포항바다. 정열과 희망이 숨쉬는 영일만 바다.